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터닝 메카드 카드 배틀 게임입니다. 자, 일단 오프닝부터 오랜만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. 빰빠바바바밤. 자, 근데 뭐 근데 업데이트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이 게임은. 자, 어쨌든지 가네요. 예. 모험으로 들어가 보면요, 주택가가 이제 지난 편에 다 끝이 났고 상점가 지역이를 갈 차례고 스토리 모드가 또 열렸어요. 스토리 모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안 되네. 제한 레벨이 30 이상이야. 지금 레벨이 몇이야? 아, 29구나. 곧 되겠구나. 자, 그럼 이번 편은 상점가 가보죠. 곧 레벨 올라갈 것 같은데. 상점가 지역 1 가보겠습니다. 우와, 완전 상점가야. 정말 상점가군요. 진행하기. 자, 지금 행동력을 4씩 먹는구나. 진행률은 근데 왜 저거밖에 안 올라가? 야, 이거 레벨업 못하겠는데? 야, 또 안 싸워 또. 아, 싸워야 레벨업이 되지. 야, 이거 너무한다. 아, 강적 출현. 다행이네요. 무관이 살려줬어. 뭐야 갑자기 상점가가 다 폐허가 됐어. 자, 배틀 스타트. 만난 게 반가우니까 내가 한 대 맞아줄 거야. 방어력 상승. 블랙아웃. 옥타. 648. 자, 어차피 내가 널 공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센 걸로 그냥 보내줄게. 아쿠아 에로. 와웅. 와웅. 아, 강험치도 엄청 조금 주네. 36. 에반. 레벨업도 못하겠는데? 에리어나 클리어했으면 좋겠네. 에리어. 72%. 78%. 84%. 강격 출현. 실버 트리. 자, 실버 트리는 뭐 오래 두고 볼 거 없잖아. 한 방에 보냅시다. 광포한 헤일. 2270. 맞지? 이 전체 공격력이 늘어나도 이 스킬 공격력이 늘어나진 않더라고요. 팀 공격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공격 어택이 1625잖아. 이거 늘어나도 이거 스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 공격만 예, 좀 늘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에리어 클리어. 레벨업도 어렵게 생겼네. 자, 그럼 이번에 상점과 2까지 가죠. 아마 에리어 클리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클리어 됐다고 치죠. 예. 행동력이 좀 부족하지만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모자랄 것 같아. 적이나 좀 무관 말고 뭐 적다운 적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. 적을 너무 안 만나 이 게임은. 오, 다행이다. 오, 다행이네요. 예. 무관. 이렇게 싱겁게 끝난 헤드인데. 빰빰빰빰빰빰빰빰. 테로. 테로도 내가 한 대 맞아줄게. 슈엉엉엉. 됐고요. 그 다음에, 아까 아쿠아 에로우 했었지. 크로키 커터 한 대 맞아라. 빵. 안녕, 다음에 봐. 만나서 반가웠어.
록 블래스트. 자, 행동력이 더 없네요. 아, 2400까지 왔는데 아쉽다. 마지막 저 행동력 저 3 남은 것도 써버려야지. 주택가 지역 1이 3 쓰는 거지. 자, 이렇게 해서 행동력은 빵이 됐고. 자, 예. 너 레벨업 하면 스토리 모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이건 안 되고요. 어차피 처음으로 스토리 모드를 레벨업, 레벨 때문에 못 갔네. 뭐 이럴 수도 있죠, 뭐. 빰빰빰바라빰바라빰빰빰. 여기 이거 카드나 조금 강화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자. 지금, 블랙아웃. 광포한 헤일. 크로키 커터. 파워바이트를 좀 레벨업 해봐야겠다. 일단 이걸 바꿔가지고 저장해놓고요. 카드 판매, 카드 강화. 파워바이트. 자, 1성짜리를 이용해가지고. 록 블래스트. 에반, 슈퍼터보. 지금 4개 했죠? 5개. 6개. 7개. 8개. 9개. 10개. 꽉 채워가지고. 4,000골드. 쓰면은, 얼마나 되나? 50은 안 되겠지? 한 40 몇까지 갈 것 같은데요? 레벨이. 지금 파워바이트가, 지금 글자 너무 작은데 25레벨이거든요. 자, 지금 공격력 197에 HP가 1117인데. 어떻게 되나 봅시다. 뭐야, 레벨 32밖에 안 됐구나. 좋아서 돌아가기. 얼마나 늘어났을까? 공격력 1648. 뭐 그렇게 막 팍팍 늘어나진 않네요, 저렇게 해도. 자, 저장하고. 돌아가기. 자, 이번 편, 예. 이번 편에서는 모험 지역 상점가. 1지역 클리어 했구요. 상점과 2지역 또 그냥 클리어 한 걸로 치죠. 뭐 거기서 거기니까. 예. 자, 다음 편에서는 이제 스토리 레벨 30에 할 수 있는 스토리 모드 진행해보고요. 그 다음에 상점과 지역 3, 4 뭐 이런 거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